춘천경찰서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를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박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회원 한 명과 함께 소주병을 들고 형사 기동대 차량을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케어는 최근 춘천 지역 불법 개 도살장들을 상대로 한 지자체와 경찰의 대응을 요구하며 육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.